윤마치 씨 본인 네.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윤마치라고 합니다. 와. 마치 씨는 본인의 그런 컬러들을 음악에 어떻게 녹여내려고 하세요? 일단 사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내는 모든 것들이 되게 같은 결로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고민이거든요. 오히려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너무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음악을 하는 게 항상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. 또 혼자다 보니까 더 많이 반영된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운드 면에서도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에서 좀 밴드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쓰나요? 어떻게 하면 제 목소리가 그 밴드 사운드를 내는 악기들과 잘 묻을 수 있을지 창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. 솔직히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보컬 디자인. 사실 어제도 녹음을 하고 왔는데 점점 더 오래 걸려요. 욕심이 계속 나다 보니까 마치 씨 이런 감성이 듬뿍 들어간 노래와 그리고 그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새벽에게라는 곡이 그 노래만큼은 뭔가 이제 새벽 감성에 젖어서 다들 있잖아요. 그 새벽에 약간 센치해지는 그 감성 그거를 이제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. 조금은 다른 곡들과 결이 다르달까? 마치 씨를 보면서 제가 또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. 팬들이 굉장히 많다. 그 팬들을 볼 때 또 어떤 느낌이 드나요? 첫 앨범을 낸 게 한 19년도인데 그때는 저는 팬이 없었거든요. 오프라인 공연을 하기 전까지도 저는 제 팬들이 계신지 몰랐어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너무 그 팬이 없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팬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들이 커질 때마다 진짜 저도 커지는 거고 저를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하고 마치 씨는 이 인디스탕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가요? 가수 활동 말고 대학교 때 막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. 방송에 또 나갔다 오고 유튜브도 하고 사실상 관종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음악을 할 때 작곡을 하거나 가사를 쓸 때 노래를 할 때 관심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보여지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인식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느낌이었어요. 크리에이터라든지 커버 유튜버 뭔가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요. 너는 싱어송라이터야 이렇게. 그게 너무 저에게 큰 도움일 것 같고 감사하게 항상 평생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 타이틀을. 네. 어떤 구호로 이 파티에 오신 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저를 응원해 주시라 하는 의미에서 마치 만반세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치 씨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. 무대를 볼 때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없고요. 그러려면은 멋진 곡들이 필요하겠죠, 아무래도.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 곡이 담긴 앨범을 내는 것이 목표이고 어제 사실 한 곡을 딱 완성을 하고 왔거든요.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. 연말까지 탈떡하지 마시고 제 음악을 들어주세요.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실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해주세요. 사실 저는 큰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고 너무 이렇게 해벌레 거린 것 같은데요. 너무 쟁쟁한 팀들이 올라와서 사실 많이 떨려요. 하지만 제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오롯이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풀파워를 담아서 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지 만만세.